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동시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늘 가까이 하라. 늘 가까이 하라. 제가 요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전체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데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가까이 둬야 돼. 오늘 잘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막 연달아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어떤 명령으로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본성을 아셔야 돼요. 육신의 본성.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 내 속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거니와 하나님을 원하거니와 내 육체는 늘 육신의 본성으로 가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그냥 내 편한 대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 때. 우리의 육신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버릇이 없어진대. 버릇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잘해주고 대접해줘야 될 수단이 아니라 뭐예요? 다스려야 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우리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잘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내 육체를 잘해주니까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줄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뭐예요? 더 끌려가요. 그런 얘기가 있죠. 자면 계속 자면 잘수록 잠이 는다 그래요. 여러분 피곤해서 잤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컷 잤으니까 괜찮은데 좀 이따 또 졸려요. 또 졸려. 사람이 활동을 안 하면요 집에 있어도요 계속 피곤해요. 계속 피곤해. 우리 육신은 우리가 대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물고기급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물 위로 올라가라. 헤엄쳐 올라가라. 그 얘기예요. 왜요? 내버려두면 쓸려 내려가게 돼 있어요. 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성경에서 뭘 해라 이러는 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버려두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잘 보세요. 선악과 그거 먹지마. 먹지마. 그러면 내버려두면 얘네들은 100% 선악과를 먹어 안 먹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어린이들을 두고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이 죄인인 것이 뭐냐? 가장 쉬운 게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인이다라고 할 때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거 참 신기하다니까. 사람이 죄 짓는 거는 부모 선생이 안 가르쳐줘요. 야 너희들 열받으면 욕해라. 화나면 사람 때려라. 미워 죽겠으면 칼로 찔러라. 누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거든. 열받으면 때려라.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보복운전. 앞에서 막 뒤에서 상향등을 켰다 이거야. 그럼 왜 상향등 켰냐고 그냥 앞차로 확 껴도 위협을 하고요.
이유 없이 빵빵거리면 왜 빵빵거렸냐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면 자기 가는데 끼어들었다고 또 보복운전을 하는데 보복운전 막 끝까지 쫓아갔어요. 막 앞에 있는 차가요, 뒤에 있는 차가 오른쪽으로 가면 같이 오른쪽으로, 뒤로 좌회전하면 같이 좌회전하고 쫓아가서 괴롭힌다는 거야. 괴롭힌다. 괴롭힌다. 또요, 그 보복운전을 당한 사람이 또 화가 나니까 또 보복운전, 양측 서로 다 입건시켜버리고 다 구속시켜버린다는 거야. 운전하다 화나면 보복운전해라? 가르쳐줬어요, 누가? 안 가르쳐.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 건 뭐예요? 죄 짓는 거 보면 안 가르쳐줬어요.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부모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내버려두면 죄를 지어요. 지어요.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그 어머니가 위대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라고, 그분이 그 어머니를 얘기할 때 신앙 교육을 얘기할 때 그분. 근데 그 수산나 웨슬리의 책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애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매를 들어라 그래. 매를 들어라. 제가 요즘에 아주 그냥 핵인이를 열심히 때리고 있어. 아니 얘가 말길도 못 알아듣는 애를, 아니 말길 다 알아먹어요. 다 알아먹어. 다 알아먹어. 엄청 때려줘 요즘에. 아주 그냥 내가. 왜요? 말이 알아듣게 되면요. 성경에 자식을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때리라고 돼 있어. 매를 들라고 돼 있어. 왜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잠언의 말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해.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의 문제가 뭐예요? 자녀를 훈계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끌려가죠. 끌려가. 그 끌려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살게끔 뭐 하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해 줬던 게 있어요. 자식이 뭐 조그만 거 뭐 하나 훔쳤다는 거야. 근데 아, 엄마가 그거를 보고 잘했다, 괜찮다, 그런 거는 훔쳐도 된다. 그러니까 이 애가 엄마가 조그만 거 어디서 하나 갖고 오고 뭐 갖고 와도 괜찮다, 괜찮다. 나중에 세월이 가가지고 얘가 큰 거 훔쳐가지고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어. 그래서 엄마가 면회를 갔겠죠. 엄마가 면회를 가는데 이 아이가 철조망에 갇혀서 엄마를 가까이 오라 그랬대.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엄마의 귀를 이빨로 확 깨물어 버렸대. 엄마가 막 소리를 질렀겠지. 왜 귀를 깨무냐고. 엄마, 왜 내가 어렸을 때 조그만 거 훔쳤을 때 왜 그거를 혼내지 않았어? 왜 나를 훈계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가르치지 않았냐. 나를 때려서라도 가르쳤어야지. 왜 가르치지 않아서 나를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만들었냐. 누구 책임이라는 거야?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듣고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속담에 뭐가 있어요? 바늘 도둑이. 바늘 훔쳤을 때 훔치면 안 돼. 막 매로 때렸더라면, 그 애를 다 쓰렸더라면 큰 사고를 쳤겠어요? 아니죠. 사전에 부모가 막았어야 돼. 막았어요. 우리가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훈계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뭐가 돼요? 죄인이야, 죄인. 내버려 두면. 그래서 이 감리교회 외환이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 자녀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막 와, 엄청 19명. 10명이 넘어. 근데 그 애들을 다 때리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때리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훈련시키고 성경을 보고 뭐 암송을 하고 뭐 하여튼 그 기독교 전통이 있는 집안들은요. 오정의 목사님도 그때 그런 얘기 어렸을 때요. 자기 어머 부모가 성경 구절 하나 안 외우면 밥을 안 줬대.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뭘 외워야 돼? 말씀 한 구절 외워야 돼. 무섭죠. 근데 그 밥 한 번 먹을 때 말씀 한 구절 외우고 이 교육이 장차 그를 목사로 만든 거예요. 감리교회, 광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그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뭐 조그만 것에서 목사님을 대접해라. 뭐 조그만 목사를 잘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들 셋이 넷이 다 목사가 됐잖아요. 얼마나 어머니가 도대체 자녀들이 화가 났다는 게 목사가 뭐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응?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보세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을 극진하게 생각하고 대접하고 그 목사 섬기는 걸 하나님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자녀들이 다 그냥 감리교회 그냥 손에 드는 교회로 하잖아요.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훈계했다는 거죠. 가르쳤다는 거예요. 매를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끔. 우리가 아는 뭐 링컨 대통령도 잘 아는 얘기죠. 아무것도 물려줄 거 없지만 성경 말씀. 그 어떤 위대한 그 인물들을 보면 부모가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야. 위대한 신앙을 물려줘요. 응? 그리고 뭐 유명한 일화들 많잖아요. 응? 반드시 응? 십일조를 지켜라. 반드시 주일은 본교회를 가라. 반드시 응? 예배 때는 앞자리를 앉아라. 응?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해서 순종해라. 뭐 몇 가지 안 돼. 응? 하지만 그것을 생명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인 것은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죠. 목사도 한 3주 교회를 안 가면요. 불신자랑 똑같아. 이해가세요? 몇 주? 한 3주만 교회 안 가면 아마 목사들 같은 경우는 한 주만 설교 안 해도요. 내가 목사 맞나? 이런다니까요. 왜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아마 김지영 선생님 예전에 그러니 새벽기도 하루만 안 해도 좀 이상하다고. 우리 주말에 막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요즘에 쉬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쉬는 게. 계속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계속하는 게. 계속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야 돼. 왜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믿으십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버려 두면 우리 야고보서가 인간의 행함과 믿음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행함이라는 어디서 나오는 거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이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 즉 너희는 결론이죠. 근데 어제 앞에가 보였어요. 교만한 자,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준다. 그럼 마귀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한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죠.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마음에 뺏겨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해. 아,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이거 있으면 괜찮겠네. 재산이 의지. 아, 사람 난 주변에 인맥이 많아. 이것만 붙잡아도 뭐 문제 없어. 그 인맥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아, 나는 능력 있어. 나는 어디 가도 뭐 그 능력이 자기 자신, 자기 건강. 어떤 사람 전도하면 뭐래? 아,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아, 네 주먹이 그렇게 오래 갈 거. 네 주먹이 너를 건져주지 않아. 너를 죄사함 시키지 않아. 같이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해요?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다는 걸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요,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아요. 제가 좀 말씀하죠. 적당한 순종은, 제가 오유에비도 말씀해, 적당히 순종하는 거는 뭐랑 똑같아? 불순종이랑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마음에요, 정말 속사람이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함으로 받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즐거워하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내 속에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 정말 대단하다, 너무도 좋다. 저도요, 내버려두면요, 저도 뉴스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일할 때도 옆에서 뉴스 틀어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 뉴스도 이거 너무 내가 빠지면 안 된다. 필요한 것만 딱 보고, 보통 보면 텔레비 틀어놓잖아요, 그렇죠? 뭐 YTN 틀어놓고, 뭐 조선 TV 틀어놓고 막 그렇잖아요. 재밌거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토론하는 거. 근데 보세요, 뉴스는요 하루만 지나도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 하루만 지나도 오늘 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독이야, 중독. 내가 잘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제 뉴스가 오늘 되면 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또 없어. 약발이 끝나. 오늘은 또 뭐야? 오늘 뉴스 또 봐야 돼. 그쵸? 그 오늘 뉴스는 영원해요? 내일 되면 또 약발이 없어. 내일 되면 내일 뉴스 또 봐야 돼. 신문, 그렇죠, 신문. 여러분, 신문 하루 이틀만 지나도 그 소용 있어요? 소용 없어. 오늘 신문 봐야 돼, 오늘 신문. 뭐예요? 세상 것은 하루만 지나면, 그냥 지푸라기처럼 잿더미야, 잿더미. 세상 것은, 이해가십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문은요 아무리 쌓아놔도요 일주일만 지나면 그 신문 소용 있어요? 그 정보가 유효해요? 필요가 없어. 다 쓰레기야. 신문을 쌓아두는 사람 있어요?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내가 보면 볼수록 새롭고,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되고. 이것까지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랑, 저도 뉴스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뉴스랑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보니까, 여러분, 인터넷 뉴스, 뭐 스마트폰, 보고 봐도 끝이 없죠? 새로운 거 계속 나와. 근데 그 새로운 거 계속 나오는 게, 솔직히 하루 이틀 지나면 의미가 있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진짜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스쳐 지나가는 거야. 내일 되면 내일 거 또 봐야 돼. 일주일 지나면 일주일 거 또 봐야 돼. 그럼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있어요? 근데 꼭 어때, 우리가 그거 모르면,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거 모르면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한 며칠 뉴스 안 보세요. 가끔 여러분 뭐 어디 수련회 가나 어디 기도원 갔다 와서 한 3, 4일 세상과 단절해봐요. 한 일주일만 여러분 핸드폰 안 보고 뉴스 안 봐봐요. 딱 지나면 세상이 어때 보여? 완전 달라 보여.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산다라는 건 세상의 정보나 많은 것에 어때 우리가? 막 그냥 끌려가고 있어. 우리 인간은 정말 새벽 기도라도, 정말 기도회라도 막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쉽게 하나님께 복종해요? 복종 안 해요. 대전에 둔산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청년만 한 3천 명 이상 모여요. 그 교회 목사님의 방침이 뭔지 아십니까? 새신자로 등록하면 한 3개월간은 매일 교회에서 2시간 이상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예배 드려가지고는 종교인이지, 그게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지, 정말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 제가 그 교회 수요예배를 한번 가봤거든요.
수요 예배가요 한 11시쯤 끝나. 예배만 10시에 끝나고요. 10시 끝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기도회를 해. 아니 10시까지 했으면 됐잖아. 그쵸? 자기들끼리 또 속으로 모여 또 기도회를 또 해. 주변에서요. 아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감리교회. 수요 예배가 7시에 시작하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야 난리가 나. 설교를 두 번 들어. 한 번은 영상으로 듣고 한 번은 1부, 2부가 있어요. 7시 반에 시작했어요. 예배만 10시 넘어서 끝나고요. 끝나고 또 자기들끼리 또 기도회 집에 갈 사람 가고. 누가 시키지? 거기는 그 교회 방침 뭔지 아세요? 하루에 무조건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그 교회는요, 회사 끝나면 무조건 교회 와. 집에 안 가요. 학교 끝나면 어디로 와? 교회 와서. 몇 시간 기도하고 가야 돼? 1시간 기도하고 가야 돼. 기도. 끊임없이 부흥해야죠. 목숨 걸어요. 주일날 저녁이 그 셀그룹이에요. 그래서 오후까지 모임하고 저녁에는 셀그룹.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은 내버려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와 화합해. 이거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뭐 하라 하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은 내버려두면 그거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기도해라. 우리 육신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 세상과 가까이. 마귀와 가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는 뭐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내 속에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내 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육체를 다스립시다. 다스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가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니까 아, 나 토요일날 바닷가 갔다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 주일날까지 새벽기도 가야 돼. 막 내 몸이야 못 가겠다는 거야. 벌써 내 몸이요. 내 머릿속에 아, 오늘은 그냥 가지 말고 쉬어라. 99% 내 머리에 사인을 줘. 진짜 그렇더라고. 내 육신이요. 오늘은 그냥 가지 마라. 근데 내가 억지로 그냥 내 몸을 그 뭐야 이끌고 그냥 새벽기도 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끝나고 나니까 막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와, 내가 육신에 끌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육체는 뭐예요? 우리 육체는 좀 더 자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놀자. 육신에 뭐예요? 응? 편안함을 추구해. 동물들이랑 똑같죠. 육체의 본성. 성경에 말합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에 속이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체는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 죽는 날까지 육체의 소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젊은 사람들은 예? 뭐 육체의 정욕이 막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럼 나이가 들면은 육체의 소욕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들면요, 제가 전에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노인이 돼도요 명예욕, 노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인간 자체는 죽을 때까지 육체의 욕심, 욕구, 정욕 있어요 없어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아, 젊은 사람은 뭐 육체의 소욕이 강고, 뭐 노인들은 없어요? 노인들은요, 그 분야가 다를 뿐이죠. 다른 쪽에 또 많아. 남자는 그런 뭐 막, 응? 그 여자는 또 유혹이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노, 제 말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남녀노소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 젊은이들은 뭐, 노인들은 뭐, 여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뭐, 없어요? 똑같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육체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육체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육체를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내 육신을 다스리리라. 복종하라. 그래. 근데 대부분 어때요? 육체에 우리가 어때요? 끌려가죠. 아, 피곤해서 못해요. 아, 뭐 해서 못해요. 아, 오늘 뭐 짜증나서 안 해요. 우울해서 오늘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과 생각에 뭐예요? 끌려가. 그럼 그 끌려가는 끝이 어디겠어요? 치유 가는 거예요, 그냥.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한 10번 정도 봐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